시작할 때 그 조사의 정치 기본권 예. 매우 공감하는 바고 예. 그 금치산자라고 불려지는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요원하다는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물론 교사들이 움직여도 그러지 못한 이 정치적 상황이나 교육 현장 상황에서 예. 근데 그게 나피즘의 다섯 가지 이유로 설명해서 예. 그 얘기가 오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피즘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해주면 우리의 대안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속에 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좀 순진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한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같이 가면 그러니까 생태가 사실상 생태 순환고리가 이미 파괴돼서 치유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자기 복원력이 있으니까 좀 망가져도 복원이 됐는데 지금 그걸 넘어섰다는 판단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마지막 인류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곧 갈 거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 지금 사는 어린 아이들 걔들이 지구 문 닫고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더 비관적인 이야기가 한 달 전에 책으로 나왔죠.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건 더 비관적이에요.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50.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50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더 비관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지경이고요.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위험한 나라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지금 성찰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하고 낙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없어요. 독일 아이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한국 사람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 느낀 사람이 있냐고요. 걔들은 소비할 때마다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탐욕을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내가 황폐하게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상품은 자연의 파괴니까. 자연을 변형시키고 파괴한 결과물이 상품 아니에요. 모든 생산은 자연의 파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도 이 대통령도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해야 경제가 살고 이런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이런 말이 뜻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자영업이라는 게 복지의 대체물이에요. 한국은 완전 복지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벼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영업에 맡겨놓고 그것을 국민들이 소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줘라? 정말 터무니없이 파렴치한 문책이만 적는 거예요. 이 시스템 바꿔야 돼요. 이 시스템 전체를. 거기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 생태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래서 저는 라이피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인류를 완전히 붕괴시킬 길로 간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자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기획이 있었죠. 이들이 문제 삼은 건 두 가지예요. 자본주의의 두 가지 특성을 문제 삼은 거예요.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전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소외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사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는 사물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질서죠. 소위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는 새로운 전도된 세상을 만든다는 게 핵심적인 자본주의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즉 사회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실업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가져오니까 사회를 해체해버리고 지금 한국 사회 거의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것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야수성이
한국 사회를 해체하고 한국인들을 야수처럼 잡아먹은 그런 결과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대체로 소셜리즘이었다고요. 사회주의라는 게.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지금 파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니 뭐니 이런 문제가 다 여기서 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게 소외의 문제. 두 번째, 자본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존이라는 걸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도 라이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의 조건인 생명, 생명의 조건인 자유를, 자연을 파괴하죠. 이것도 라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삶, 생존, 생명. 이게 영어로는 다 라이프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프이즘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대안이어야 되고 그런 라이프이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안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안티 라이프.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라이프이즘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개념이 굉장히 전 유용하리라고 보는 게,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나 비판의 내용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인간을 소외시키는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아우토노미, 자율주의자들이에요. 아우토노미 그룹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사회를 파괴하는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자들은 소셜리스트들이죠.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생태를 파괴하는, 생태 파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콜로지스트들이죠. 생태주의자들. 이 세 그룹들, Autonomist, Socialist, Ecologist, 이들을 다 합쳐서 저는 Lifeist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Lifeist, 생명주의자. 이들이 이 세 개를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체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한국처럼 완전히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받고 아직도 방공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라이프이스트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